안녕하십니까. 저는 KTV 솔루션의 대표 김태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KTV 솔루션은 금융보안에 특화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 행인증 기반인 스마트 사인이라는 수기 전자서명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세계 최대 핀테크 경연대회인 시티 모바일 챌린지에서 최고 인증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생체 행인증 시스템의 스마트 사인을 창안하게 된 계기는요, 2년 전에 제가 지문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화면 잠금을 이제 등록을 하고 지문으로 잠금 해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느낌이서 눈을 떠보니 제 처가 손가락을 대서 지문을 해제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평생 잠그지 않은 사람이 지문을 잠그었으니 궁금해서 열어봤고 그 결과 뻔히 세 번째 손가락이었다는 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이제 기존의 생체 인증 방식인 지문이나 홍채나 정맥 같은 방식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수면 약물 알코올에 취했을 때는 열리는구나를 깨달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생체 주체자가 반드시 깨어있어야지만 가능한 생체 행위인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일단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 대외 우수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쉽지가 않았고요. 또 관련해서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역시 또 그로 인해서 또 좋은 분을 또 모시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초기 구성 인원들이 똘똘 뭉쳐서 뭐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대외적인 투자나 이런 환경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해외 수출을 위한 이제 노력을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올 금년 3월부터는 일본과 유럽에 작게나마 지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재 그 인력이 나가서 현지 영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에 계약에 대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그 현지 사무실들을 이제 현지 법인화 시키고 현지에서 투자를 이끌어내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확장시키고자 하는 게 현재의 계획이자 포부입니다.